겨울철 세탁기가 얼었을 때 조치 및 예방 방법.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동결 관련 에러 코드, 동결 발생 위치. 겨울철에 FF, OE, IE, FE 에러가 발생할 경우 동결에 대해 확인해 주세요.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세탁기 안에서 물이 지나가는 급수 호스나 배수 호스, 세탁기 내부에 물이 얼어 세탁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수부 및 제품 내부 동결 제거 조치 방법. 먼저 세탁기 내부의 동결을 제거하기 위해 도어를 열고 옷감을 꺼내주세요. 세탁통에 50에서 60도씨의 따뜻한 물을 문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2에서 4리터 정도 부어주세요. 물을 붓고 문을 닫은 후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기다려주세요. 주변 온도 및 날씨에 따라 2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 탈수 단독을 선택 후 동작시켜 정상적으로 배수가 작동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탈수 동작을 하였으나 배수 호스를 통해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OE, FF 에러 코드가 발생한 경우는 배수 호스가 얼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수 호스에 수건을 감싼 후 50에서 60도씨의 물을 수건 위에 부어 얼어 있는 부분을 녹여주세요. 또는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얼어 있는 부분을 녹여주세요. 뜨거운 열에 의해 배수 호스에 변형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외부에 노출된 배수 호스의 동결을 제거했는데도 배수 동작이 안 된다면 제품 내부에 배수 호스가 동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세탁통에 온수를 추가로 투입하고 1시간에서 2시간 기다린 뒤 탈수를 동작하여 정상적으로 배수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배수 동작이 안 될 경우에는 잔수 호스로 물을 제거해 주세요. 잔수 호스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부가 아직 동결된 상태입니다. 동결 조치 방법을 반복하여 내부 동결을 녹여주세요. 급수부 동결 제거 조치 방법. 급수부 동결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을 켠 후 헹굼, 탈수 코스를 선택해 세탁기에 정상적으로 급수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급수부가 얼어 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는 IE, FF 에러가 발생합니다. 수도꼭지를 잠근 후 급수 호스를 세탁기에서 분리하여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도꼭지를 녹이기 위해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수도꼭지에 두른 후 약 5분간 기다려 주세요. 급수 호스 내부가 얼어 있을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잠근 후 급수 호스를 분리해 50도씨 이하의 따뜻한 물에 녹여주세요. 급수 호스와 세탁기가 연결되어 있는 급수 필터에 동결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50도씨 이하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신 후 급수 필터 위에 올려두어 동결을 제거해 주세요. 급수 호스를 수도꼭지에 연결해 동결 부위가 녹았는지 물을 틀어 확인 후 정상적으로 물이 나오면 급수 호스를 세탁기에 연결해 주세요. 급수 호스를 세탁기에 연결 후
수도꼭지를 꼭 열어주세요. 설치 방법은 반드시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해주세요. 부적절한 설치는 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냉수, 온수를 바꿔서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전원을 켜고 행군, 탈수 코스를 선택 후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세탁기 동결 예방 조치 방법. 세탁 종료 후 추운 환경에서 장시간 방치될 경우에는 반드시 세탁기 내부에 남아있는 물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서비스 커버를 열고 잔수 제거용 호스 마개를 열어 물을 완전히 빼주세요. 세탁기 내부의 물이 모두 제거되었다면 잔수 제거 호스를 막고 서비스 커버를 닫아주세요. 다음으로 배수 호스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호스 내부의 물을 제거해주세요. 더욱 확실한 동결 예방을 위해 배수 호스는 굴곡이 생기지 않게 바닥에 평평한 상태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후면에 연결되어 있는 배수 호스 고정 부위를 임의로 자르거나 분리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수도꼭지를 잠근 후 급수 호스를 수도꼭지에서 분리해 급수 호스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호스 내부의 물을 제거해주세요. 추운 겨울철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잔수를 제거하여 세탁기 동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